다른 데서 자꾸 뭐 답을 주려고 그래요. 답을 주려고 그래요. 답을. 지금 어떤 뭐 스님들한테 뭔 질문한다. 이분이 답을 주려고 그래요. 전 여러분한테 답을 못 드립니다. 답을 못 드려요. 어떤 식으로 양심에 맞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답을 주시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죽겠으면 그냥 누구든지 어, 뻔뻔하게 답을 주는 게 도움될 때가 있어요. 그 뻔뻔한 답이라도 들어서 인생에 도움될 때가 있고,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아무튼, 내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못 내릴 때는 누가 내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뻔뻔하게 안해본 것도 당당하게 결정돼서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 도움될 때가 있어요. 적절하게는 활용하셔야 되는데, 문제는 낭패 볼 때가 많다, 이겁니다. 이거는. 왜? 양심분석에서 나온, 그 양심 나온 답이 아니거든요. 양심분석에서 나온 답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양심분석 해가지고 스스로 판정하시라는 거예요. 저는. 저는 답을 못 드립니다. 저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답을 드려요. 근데 당당하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요. 넘쳐나요.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절에 절에 계시다 온 많은 분들이 저한테. 스님들한테 바라듯이 답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답을 달라고. 이번에 사업이 어떻게 했는데 답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뭘 느끼냐면, 와, 예전에는 뻔뻔한 놈들이 답을 줬나 보다예요. 딴 데선 답을 줬나 보다. 전 답을 못 드립니다. 몰라, 괜찮아, 자명이 답입니다. 몰, 겐, 자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라고 해요. 그러면 보면 눈빛에 그 실망하신 눈빛이 참 느껴져요. 그러니까, 딴 데서는 누가 지른 거죠. 답을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. 그게 도움될 때가 있어요, 근데. 아니, 그게 어떻게 딱 아다리가 잘 맞으면 도움 되,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답이 됐다고, 어느, 어느 날그 사람 말이 답이 됐다고, 다음에도 그 사람 말 한번 또 들어보세요. 어떻게 되나. 또 낭패 봅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맞았던 것만 생각해요. 틀렸던 건또 잊어버리고. 타인한테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예요 답을, 인생 문제에 답을 달라는 거는. 전 답을 안 드립니다. 여러분들한테. 여러분들이 만약에, 아까 뭐 해바라기라고 했죠. 여러분이 저의 해바라기라면 여러분들은 제가 주장하는 이 양심의 얘기를 좋아하시는 거죠. 그럼 그 양심의 얘기는 뭔데요? 여러분 스스로 자명한 걸 찾아내시라는 거예요. 저한테 기댄다는 거는 저한테 기댈수록 뭘더 공감하시는 거죠? 양심이 답이라는 것에 더 공감하시는 것 뿐이에요. 제 말이 답이라는 게 아니라.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죠.